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완전히 밖에 날씨가 한여름 같아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네요. 너무 더워서. 막 뜨거운 바람이 훅훅 들어오네요. 어제는 제가 또 양이분을 올려드렸잖아요. 분갈이 철이 돌아오긴 돌아왔나 봐요. 양이분 어제 굉장히 더 좋아하셨어요. 정말이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끼는 한상 차림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흑사랑하고요. 꽃향기 저 가방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저 위에 올라 앉아있는 아이가 타원 저 아이가 거리분이에요. 저거는 세어놓을 수 없이 이렇게 걸어놓는 거리분인데 또한 예뻐서 저 아이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뭐 오래간만에 또 필압은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오늘도 유모조모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요, 이 아이는 흑사랑분입니다. 흑사랑분의 해바라기죠. 이렇게 큐빅이 반짝반짝. 이 큐빅은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중 하나가 또 큐빅이긴 해요. 큐빅이 붙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또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16,000원짜리입니다. 자, 이 아이 사각이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는 이 아이는 7 나옵니다. 7 나오고요.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16,000원. 자, 16,000원짜리 두 개씩 묶어 갈게요. 이 아이 해바라기 두개 해서 16,000원 하니까 32,000원. 이 아이가 좌측이고요. 이 아이 우측은 이렇습니다. 빨간 야생화 꽃, 뭐 프리지아 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 꽃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씩 묶어서 32,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요번 아이도요, 같은 흑사랑 선양분입니다.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아요. 그리고 묶은 것도 두 개씩 같이 묶었습니다. 이 아이도 사각이고요. 큐빅은 이 아이도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거하고 동일합니다. 7 곱하기 8 나왔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사각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빨간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 하나. 이 아이는 그냥 위하고 없이 이런 식으로 된 색상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 아이도 두개 이렇게 묶어 가고요. 세 번째까지. 이 아이 첫 번째는 이 후리지아가 빨간 거였다면 이번에는 노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32,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아이는요, 꽃향기 공방 건데요. 이 아이는 가방이죠. 이렇게 가방입니다. 들꽃. 이 아이는 무슨 꽃인가? 글쎄. 자, 이 아이 이렇게 꽃향기라고 뒤에 되어 있고요. 가방입니다. 그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란 그 손잡이로 나왔다면 이제는 거기가 심기가 좀 불편하니까 양쪽으로 손잡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예뻐요. 그래서 토끼는 어떻게 했냐?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큰 것끼리 가면 재미없잖아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내경 재워드릴게요. 6 나오네요. 6 나오고요. 여기가 살짝 타원이며 직사각이니까 3.5 나오고요. 높이는 6. 높이는 6,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 나옵니다. 자, 요래요. 요 아이는 조금 크고요. 요 아이는 살짝 작아요. 살짝 작은 거 그냥 키만 재볼게요. 키만. 요 아이는 6.5가 나오고요. 요 아이가 6이 나오네요. 키가. 요렇습니다. 여기는 노란 거, 여기는 이렇게 붉은빛 도는 아이.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렇게 재밌게.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요 아이도요, 가격은 개당 16,000원씩, 크나 작으나 가격은 똑같아요. 16,000원씩 두개 해서 32,000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아이도요, 꽃향기 공방 겁니다. 요번 아이는요, 오리양이에요. 자, 오리양, 이렇게 디테일하죠. 다리도 컬러를 이렇게 섞어서 예쁘게 해주셔갖고, 스카프 색깔 있죠? 이 아이, 그러니까 발 색깔 있죠? 몸통 색깔 있죠? 그래서 딱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 재워드립니다. 8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7 나오고요. 높이는 7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오리양 이 아이는 24,000원짜리예요. 24,000원짜리 두개 한번 묶어 가볼게요. 24,000원, 24,000원 하면 48,000원 이렇게 세트 가는데요. 택배 없이 48,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꽃향기 공방권 몇점더 올라갈 겁니다. 이 아이도 꽃향기 공방이에요. 이 아이는 신발입니다. 이렇게 컬러풀하죠. 요 끈까지 아주 아주 디테일하고, 바닥도 이렇게 디테일해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좀 가격 좀 나갑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8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도 8 이렇게 나오네요. 요래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컬러는요, 흰 색깔도 굉장히 고급지고요. 이 아이 핑크도 아주 예쁩니다. 하늘 색깔 또한 굉장히 예쁘고요. 이 노란 색깔 또한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여기 하나당, 여기 한 켤레당 5만원, 이제 한 짝당 5만원, 한 켤레 하면 10만원인데요. 이 아이 오늘,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할인 팍 해서 30% 해서 한 켤레에. 이렇게 한 켤레에 7만원씩 한번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분 색상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서 하나만 잰 거예요. 흰 색깔, 빨간 색깔, 하늘 색깔, 노란 색깔. 여기서 좋으신 거 가져가시고요. 10만원입니다. 근데 30% 해서 7만원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가요. 꽃향기 건데요. 요 아이는 거리분이에요. 요 아이 거리분은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지게 걸어도 예쁘고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줄을 간단하게 짤막하게 해서 걸으셔도 예쁩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늘어지는 아이도 심어도 예쁘지만 여기에 딱 맞는 다육이 심어서 단정하게 심어서 걸어 놓으셔도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자꾸만 서지 않으니까 그냥 이 아이 갖고 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경 재워 드릴게요. 내경 재워 드리니까 11.5가 나오고요. 여기는 7 나오. 자, 어떻게 제가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요. 내경은 여기는 7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아주 예뻐요. 뒤에는 그냥 이런 식이고요. 앞에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36,000원짜리예요. 자, 이 아이 가격은 36,000원 이렇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 컬러예요. 자,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이라면 이 아이는 밝은 하늘색과 연한 보라색이 섞인 그런 두 가지 색상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써주세요. 아니면 색상으로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36,000원씩입니다. 자, 피라분 몇점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피라분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창 심고 군생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에는 다 레이스, 주름치마로 되어 있어서 다 발이 보이지가 않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 재워 드릴게요. 내경 11이 나오고요. 높이는 11. 내경이나 높이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11 곱하기 11이네요. 자, 이 아이 색상 보실게요. 이 아이는 블루 코발트 색깔입니다. 상당히 멋져요. 아주 깔끔합니다. 쨍하죠?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 이 아이는 보라 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 색깔입니다. 흰 색깔이에요. 아주 깔끔하죠? 자, 이렇게 예쁘고요. 이 아이는 레드 빨간 색깔입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이에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75,000원입니다. 75,000원 10% 하면 얼마입니까? 67,000원인데요. 이 아이 그냥 65,000원에 딱 10,000원 할인해서 65,000원씩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올 가을에 이 아이 데려다가 본갈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쁘거든요. 심어놨을 때이 아이들은 얼굴이 더 빛이 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65,000원씩 드릴게요. 자, 앞에 것이 대자였다면 이 아이는 중자예요. 자, 이 아이는 중자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6만원짜리예요. 자, 6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9.9 나옵니다. 내경이요. 높이도 9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세트로 한번 가볼까요? 블랙하고 레드, 빨간 색깔 이렇게 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6만, 6만, 12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세트해서 10만원에 한번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요렇게 대자하고 중자하고 요렇게 왔는데요. 요 아이는 아내가 구슬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선생님께 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터졌다 하시네요. 그래서 요 아이 가격은 원래 75,000원이잖아요. 요 아이 그래서 6만원에 드릴 거고요. 요 아이도 살짝, 아, 요 아이도 아주 살짝 이렇게
금이 같습니다. UI도 6만원짜리인데 그래서 5만원 해서 두 개의 UI도 11만원에 한번 가볼게요. 이런 아이들은 가져가면 진짜 꿀이죠. 왜냐면 더 이상 터지지가 않아요. 구울 때 터진 거라서 더 이상 터지지가 않고 흙 담으면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요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겉에는 A급입니다. 안에가 이래서 그렇지 흙 담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75,000원짜리 6만원에 6만원짜리 5만원 해서 이렇게 11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필화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UI도 필화분인데요. UI는 이름이 어우동인가 뭔가 아무튼 그렇던데 UI도 이름이 다 있어서 UI는 이런 색깔입니다. UI 라임 색깔인데요. 가격은 75,000원이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11이 나오고요 높이 13.5 나오는데요. 자, UI 가격은 75,000원 하면 위치를 15만원이네요 두개 하면. 근데 UI 두개 하시면 12만원에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분 한번 가져가십시오. 얼마 할인하는 겁니까?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네. 너무 많이 할인해 드려서 두개에 1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다육이 몇 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요 코노 쪽에 코노 종류죠. 코노도 이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코노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일반 다육이도 어려운데 코노는 더 어려워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자, 일단 이 아이 사이즈 먼저 한번 재볼게요. 화분 포함 9.5가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8 나옵니다. 이 아이 화분은 예온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 코노는 제가 두고 있는 키핑장 사장님한테 UI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장님한테도 또 여쭤봤어요. 그때 두 사장님한테 하면 제가 이름과 가격을 여쭤봤는데요. 가격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5만원 화분 포함해서 5만원 받으면 저렴하게 사시는 분이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UI 상당히 오래됐고요. 묵등입니다.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어요. 짱짱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 봄에 노랑 꽃 폈던 아이예요. 여기도 현재 지금 꽃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아이는 분 포함해서 5만원 이렇게 가는 걸 하고요. 자, 우측은 이렇습니다. 우측은 이래요. 우측은 작은 아이입니다. 사이즈 이 아이도 8 나오네요. 높이 6.5 나오는데요. UI 화분은 미니분입니다. 콩분은 아니고요. UI도 이렇습니다. UI는 이름이 머샘이라고 하시네요. 자, 이렇습니다. UI는 분 포함해서 UI는 2만원 분 포함, UI는 분 포함해서 5만원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한 분께서 7만원에 가져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완전 묵등이 정말 묵은 정말 오래 묵은 아이들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렇습니다. 깔끔하죠. 아주 깨끗하죠. 자, 요 아이는 별의 눈물이고요. 요 아이는 일본 백미인데요. 일본 백미 여기 뭐라고 써놨냐? 네, 요 아이 일본 백미 10,000원이라고 제가 가격을 써놨네요. 자, 요렇습니다. 요 아이도 오래된 아이예요.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작지만 목대는 있습니다. 여기 또 싹이 이렇게 예쁘게 앙증맞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요 아이 도양분이죠. 도양분 두 개 했다가 요 아이 별이 눈물 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새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에 드려볼게요. 요번 아이는요 블루빈스입니다. 이 아이 블루빈스는요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된 아이인데 아주 짱짱해요. 그리고 이제 뭐 화분은 그렇게 좋은 화분은 아니나 수입 화분은 아닙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자 오래된 블루빈스. 이 아이가 합식인지 한몸인지 저도 몰라요. 이제 한몸 같아요. 한몸 어디 아이고 어디 한번 볼게요. 한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화분 사이즈가 9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7.5 나옵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5,000원 받으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요 화분 포함해서 요 아이 5,000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오팔리나입니다. 이 아이 오팔리나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죠? 색상 예쁘죠?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 오팔리나 보면 다 예쁘시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쁩니다. 수영도 이렇게 예뻐요. 자, 그렇고요. 요 아이는 양이분이에요. 양이분인데요. 지금 요 블루 색깔 톤 양이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양이분에다가 오팔리나를 얹었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죠.
그리고 이 아이 목대 한번 보십시오. 목대.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자,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오래된 거예요. 자, 오래된 그런 아이고요. 요게 보시면은 여기 살짝 이 아이가 요거는 알고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자를까 하다가 자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아이 오팔리나 이 아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요. 이 양이분은 5만원짜리예요. 양이분 5만원짜리인데 그냥 2만원 쳐서 이렇게 몽땅 해서 7만원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아주 예쁩니다. 자, 가성비 좋은 권이분입니다. 이 아이는요, 권이분은요, 가성비 아주 좋아요. 가볍죠. 물마름 좋죠. 그리고 가격 대비 아주 예쁘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5 나오고요. 높이도 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 15,000원짜리를 5개 하니까 75,000원입니다. 75,000원인데요. 이 아이 하나 따라갈 겁니다. 왜 따라가냐면 또 스티커 번호 붙여놨잖아요. 발로 팍 차서 바닥에 있는 아이 팍 찼더니 이 다리가 뚝 떨어졌는데요. 감쪽같이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뭐 흠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보여요. 근데 하필 또 보라 색깔 꽃이. 그래서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얹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6개에, 물론 요거는 뭐 다리가 붙인, 어쨌든 간에 다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75,000원에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 아이는요, 정말 가성비 좋고, 가격 좋고, 가볍고,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다육이 막 시작하신 분들, 그냥 작게, 아니면 작게 키우신 분들, 아주 좋아요. 가볍죠? 사이즈 좋죠? 그리고 저렴하고 착합니다, 가격이. 이 아이 가격은 개당 4,000원짜리인데요.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하물며 국산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UI 7.5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오는데요. 모양새는 조금씩 다 달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색상은 이렇게 5가지 색상이에요. 개당 4,000원, 4,5, 22만원. 이렇게 5개에 2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도엔도 9,0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 도엔도 9,000원짜리는요. 원형인데요. 가성비 정말 괜찮아요. 자, 이렇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 뭘 심어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튼튼하고 멋있고 그렇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가운데에 거품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오리지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9,000원짜리입니다. 5개 묶으면 5,9, 45, 45,000원이네요. 자, 이번 아이도 도엔도입니다. 이 아이 도엔도는요, 높은 롱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재워드릴게요. 7.5가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23이 이렇게 나옵니다. 좁으면서 긴 롱분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가격은 27,000원. 개당 두 개 묶어 갈게요. 두 개에 54,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도 도엔도인데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4,000원짜리예요. 24,000원짜리. 요런 아이들은 뭐 다 좋아요. 목대도 좋고 창도 좋고 철화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내경 재워 드릴게요. 12가 나오네요. 높이는요 1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개구리 다리로 되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두 개 같잖아요. 이렇게 두 개 가고 색상 같은 아이들끼리 두 개씩 한번 가볼까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4,000원짜리죠. 두 개 묶으면 48,000원이에요. 택배 없이 48,000원씩 보내드릴 테니까 좋으신 색상으로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 아이도 도엔도입니다. 이 아이 도엔도는요, 2만원짜리예요. 자, 2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겉에서 겉은 13 나오나 내경 10.2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다리는 일체형이에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5개 하면 10만원이잖아요. 이렇습니다.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기술을 내서 까먹었는지 몰라요. 지금 영상 찍으려 보니까 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쓰신 데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됩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10만원에 어디 갔냐? 보이지도 않네. 10만원에 이 아이가 하나가 요래서 여기다가 얹어 드릴 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딱 한 분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도엔도 트인분입니다. 이 아이 트인분, 이 아이는 원형이죠. 24,000원짜리예요. 자, 이렇습니다. 트인분 이 아이가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거품이 들어간 그런 아이예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가 겉에서 겉은 15 나오나 내경은 14가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11.5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아이도 사이즈는 0.5에서 1cm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는 묶지 않았습니다.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냥 요거 가셔도 좋겠고 이거 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좋으신 걸로 개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는요, 예은분 12,000원짜리 높은 분이죠. 다리는 이렇습니다. 일체형이죠. 안 떨어집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팔 나오네요. 높이는요, 거의 11.5 살짝 안 되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인기가 좋고 가볍고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예은하면 도엔도하면 모르시는 분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 아이는요 개당 12,000원 지금 여기에서 빨간 색깔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지금 빨간 색깔은 없고요. 12,000원짜리 둘, 넷, 다섯, 여덟 개 하니까 96,000원입니다. 이렇게 세트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 도엔도 락분이죠.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0,000원짜리 가성비 정말 좋은 아이죠. 제가 이 아이 소개할 때마다 정말 이 아이는 나올 때 얻는 가져가라 하는 아이가 또 이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사이즈가 좋고 사이즈 좋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아이거든요. 시마나스도 예쁘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색상은요 이렇게 8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노란, 보라, 블루, 이 아이는 베이지, 빨강, 하늘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그린 색깔, 흰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8가지 색상이 있고요. 가격은 개당 10,000원짜리입니다. 8개 묶어서 80,000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홍주분입니다. 홍주분인데요, 이 아이는 립투스 신기 정말 좋은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에다가 합식해도 정말 예쁜 그런 큰 사이즈입니다. 예, 옛날에 소 먹이터 유구라 하나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이렇게 직사각입니다. 사이즈가요 32가 나오네요. 자, 32가 나오고요. 여기는 15가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3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느 쪽을 놔도 다 아피가 됩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 아이는 80,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색상은 이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블루 색깔은 뭘 심어도 정말 멋쟁이 색깔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더 멋있으니까 여기가 아피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 80,000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도 같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사이즈가 커서 요 한 면에 다 들어오지가 않아서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사이즈도 같은데요, 요 아이는 또 사이즈가 더 큽니다. 요 아이는 34가 나오네요. 34 나오고요. 여기는요 13이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3.5 이렇습니다. 요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아까 거는 앞에가 뭐가 이렇게 달려 있다면 이 아이는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네요. 자, 이 아이 그린 색깔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라떼 색깔도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또한 멋있고요. 자, 어느 쪽이 앞이가 되든 이쪽 보실까요? 자, 여기가 더 멋있습니다. 이쪽으로다가 앞에로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쓰시는 분에 따라서 그냥 앞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가격은 같습니다. 이 아이 80,000원입니다. 자, 토어분 몇 점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토어분인데요. 이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는 항아리 단지 모양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창 심어도 상당히 예쁠 듯 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8.5 나오네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의 가격은 개당 8,000원. 8,000원짜리 5개 58, 44만원 했다가 유아이는 정말 예쁘죠. 직사각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1 나옵니다. 여기는 6 나오고요. 높이는 6.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유아이 11,000원짜리 2개 있죠. 이렇게 하면은 62,000원입니다. 62,000원, 2,000원 떼어내고 이렇게 둘, 넷, 다섯, 여섯, 7개에 6만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이는 이렇습니다. 유아이는 2만원짜리고요. 유아이는 16,000원짜리예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4.5 나오고요.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나오듯이 UI가 키가 살짝 크죠. 요거는 수제분은 키는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다고 놓자 말씀드렸습니다. UI는 2만원짜리입니다. UI는 16,000원짜리 사이즈 12가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 15 이렇게 나와요. UI는 16,000원짜리 2개. 16,000원짜리 2개, 2만원짜리 2개 이렇게 하시면요 72,000원입니다. 2,000원 또 꼬리 자르게 하고 7만원 4개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토어분은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요 이렇게 높은 분입니다. 입구는 작지만 높은 분인데 이 아이가 정말 예쁜 그런 아이예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6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2개 있죠. 이 아이는 13,000원짜리 2개. 사이즈 8 나오고요. 높이 13 나옵니다. 이 아이 2개 있죠. 이 아이는 원통 앞에 뱉고. 자, 사이즈 9 나옵니다. 높이는 1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11,000원짜리입니다. 11,000원짜리 2개, 13,000원짜리 2개, 12,000원짜리 2개 하시면 72,000원입니다. 72,000원인데 이 아이도 또 꼬리 자르게 합니다. 둘, 넷, 여섯 개에 7만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풍경분입니다. 예안궁 풍경분인데요. 이 아이는 기존에 나왔던 그 단종된 아이인데요. 단종된 아이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다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기존에 나왔던 아이고요. 지금 새로 나온 아이들은 다 굽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굽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오늘 세일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모양새 똑같은 아이끼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26.5가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2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가격은 원래 10만원짜리입니다. 10만원짜리인데 8만원도 아니고 두 개 가져가시면 7만원 해갖고 14만원에 요거 두 개 드릴게요. 요렇게 네 개 따라가, 요거 두 개 따라가면서 14만원에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으신 분 요거 가져가십시오. 정말 사이즈 좋고 예뻐요. 요렇습니다. 어디 이렇게 멋진 아이가 10만원짜리가 7만원에 완전 득템이죠. 거기에다가 요렇게 두 개씩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요 아이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이 아이는 난자다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겉에서 겉은요 23이 나오고요. 내경은 21이 나옵니다. 높이는 상당히 높아요. 높이는 24.5가 나옵니다. 25 살짝 안 되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커다란이 멋있습니다. 이런 데는 큰 멋있는 대품창 심으면 정말 멋질 듯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물레 돌림판에 돌리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아이는요 16만원짜리입니다. 16만원짜리 20% 해드릴게요. 20% 하니까는 128,000원입니다. 이 아이 딱 하나 128,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요 서인경 토요일 할인 행사 한번 해드릴 거니까요. 내일 서인경 필요하신 분은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서인경 좋은 거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